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 우려와 기대감 속에서 출발했던 2023년 우리 증시, 벌써 1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1월 흐름은 예상보다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월 시장 역시나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이 지금 우려보다는 이 안도감으로 좀 기울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그렇다면 이제는 좀 지금은 좀 주식을 담기 시작하면 좋을 타이밍일까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모시고 그 시간 함께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드리죠.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기 앞서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86번가 대표님이다라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86번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실은 이제 제가 주식이나 경제 이런 쪽을 다루다 보니까 네네. 원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나는 거를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 네, 거를 한번 타이틀로 해보자. 네. 네, 해서 잠시 이 살았었던 네. 잠깐 외국에 있을 때 살았었던 네. 동네의 주소지를 그냥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틀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84. 그래서 86.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전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월과 스트릿처럼 그 스트릿 번지를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네. 월가면은 이제 좀 더 밑에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86번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이 특별한 네이밍으로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정말 이 대표님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지금 사실 이전에는 펀드 매니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로서 정말 다양한 국면을 경험하셨을 텐데 흔히들 이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가장 비슷한 이전의 국면이 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코로나 증시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네.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시 순환론이 좀 사라졌었는데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해보면 근데 또 완전히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 이야기 중에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은 그것이 또 재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이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 가지고서는 좀 과거의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자이크 끼워 맞추듯이 여러 가지를 좀 다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 엄청난 질병이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년 전의 일이었었던 191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정말로 심각했었던 1970년대 그때 당시를 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그때 당시에는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정말로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하고 닮아 있는 게 2015년 말에서 16년 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교를 한번 해보려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쓰고 있는 정책이 흔히 말해서 비전통적이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하고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60년대 중반하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당시가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서 네.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과거에 질병이 굉장히 크게 왔었을 때 어땠냐면 일단 처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워낙에나 초유의 일이다 보니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서 이걸 막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실제 100년 전에도 정말 빠르게 증시가 그전 고점을 회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반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게 맞을까. 네. 그러고 나면은 정치권이나 국민들끼리도 이게 생각이 나뉘게 되고 그것이 긴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또 이제 큰 폭으로 한번 또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좀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네.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게 신사업적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900 그 뒤에 펼쳐지는 20년대는 네. 우리가 흔히들 그 광란의 2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라는 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가 되게 심했었던 시기에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했을 때 아무리 인플레의 그 절대 수준이 높아도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 증시가 바닥에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70년대 초반 중반 둘 다 높았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6월 달에 9.1%였었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점을 참고로 하게 되면 어쨌든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로 봤었을 네. 때는 201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중국 쪽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림자 금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주식을 잘 안 하려고들 했었고요. 그리고 15년도까지 우리 증시 기준으로 보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그 뒤에는 꺾여 내려갔었던 그리고 대형주가 굉장히 밑에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16년도부터 보시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반등장이 나타났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그때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뭔가 정책이 굉장히 좀 예전하고 다르다. 비전통적인 것을 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심하게 발생하면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8번이 그랬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였던 시기가 60년대 중반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한 그런 이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서 조금 건드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18, 19년도도요. 18년도까지 딱 긴축을 하고 19년도부터는 멈췄다가 다시 금리를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좀 그때 당시도 의장이 파월이었는데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그 시기가 2020년 2월,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침체로 왔다라고 해서 당시에 금리 인상기가 잘못되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18년까지는 잘 올려갔고 19년에 내려서 기억해 보시면 2020년 1월 2월까지 증시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구 전략을 굉장히 잘 펼쳐 나갔었던 기억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물론 좀 상황이 그때보다 더 터프하긴 하지만은 잘만 한다면은 컨트롤을 잘한다면 좀 가능한 그런 뭐 경험이 있는 거니까는요.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사실 작년에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아니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만 봐도 좀 희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증시에 대한. 그래서 이런 증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 국면은 어디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체적으로 국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뉍니다. 네. 하나는 강세 국면. 이때가 금융장세가 오고 그다음 실적장세 오고요. 그다음에는 약세장이 있습니다. 역자를 붙이면 되는데요. 역금융, 역실적장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금 금융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보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금융 완화가 나타나고요. 현실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금융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장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할 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제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보통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려면 기준금리 내려야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순환론을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과거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우라가미군요 일본의 애널리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의 버핏이라고 평가를 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습니다. 근데 둘 모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군요의 경우에는 금융 완화가 나타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반드시 기준금리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의 경우에는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장기금리가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가 사실은 완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이다고, 작년 10월 중순이 고점이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 저는 10월 하순부터가 우리가 장세가 바뀌어서 금융장세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금융장세가 시작됐다. 그 순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희망을 샀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 한국 주식 살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 좀 맞을까요? 저는 금융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계속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사실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째 세계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년 전에 이제 2022년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측에 대해서는 연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강력한 긴축 정책이 흘러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부터 이 연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작년까지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을 했고 우리의 희망대로 그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게 네, 맞다라고 맞다.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속도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가속화되어 내려갈 것이다. 아, 2023년 상반기에는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요 요인이라 보이는 수요가 견인하는 것인데요. 돈을 많이 푸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급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겪었죠.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만약에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 옆집에서 호떡 가격을 1,000원을 올렸다. 그러면 근데 잘 팔리는 걸 보면 나도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올려야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미치는 것까지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높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네.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그 공급 요인이 다 풀려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요 요인 하나 가지고 9%를 갔었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속도가 느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 요인도 여기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 이제는 좀 까먹으셨겠지만은 수혜주 은하에 배가 끼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전쟁도 일어났었고 중국 쪽에서 상해 대봉쇄 같은 그렇죠. 것들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 요인이 풀려나가서 상품 가격들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 비록 우리가 뭐 렌트비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아주 끈끈한 인플레는 이거 사실 연준이 더 집중해서 본다던데 이거 내려온 속도 느린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겠지만 헤드라인이 빠르게 내려오면 심리가 꺾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2021년도 초 수준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향후에 소위 요즘에 뭐 유행하는 단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거를 올해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내려온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이미 찍었고 이제 조금 가속화돼서 전환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최근에 발표된 올해 첫 FOMC에서 그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 스텝이 단행되었는데 이 잠깐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연준이 워낙이나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너무 인플레가 높으니까 네. 연준이 말을 많이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 두 번은 더 25bp씩 네, 올리지 않을까로 보고요. 다만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좀 가속도를 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 한 번 더 인상하고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일단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그래도 하단의 5%까지는 계속 올리고 싶어하는 거를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이거는 좀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급적이면 가고 싶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주변에 이제 가장 본인들 정책을 짤 때 주변을 바라보고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하겠다. 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가겠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그게 대전제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 뭐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또 없을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인상을 더 하고 말 것이야라고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이냐 두 번 정도냐 이거는 차이가 적은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75bp씩 막 올릴 때는 격차가 엄청 컸었어요. 시장에서 네. 예상하는 게. 근데 이 정도까지 시각이 좁혀지고 나면 이건 이제는 사실 시장에 그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질문이 3000%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3000% 네. 빠지는 거긴 한데 이번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연준을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진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FOMC 연준의 발표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작년 중반 하반기에 정말 그 부분이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은 내려두고 사실 두 차례 인상을 더 하고 전환을 하든지 이제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고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든지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하반기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증시에 미칠 것이다 라고 좀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네. 인플레 환경이 개선되었다라는 거를 네, 의미하니까는요. 네. 투자하기에는 좋아지는 것이겠죠. 네, 네. 여러모로 좀 투자자분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 불황과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 기업 실적 약화 부분이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 대규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곳곳에서 어닝 쇼크도 좀 발표가 났고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기업들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우리 기업들 아직 좀 든든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우리 기업을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제가 예전에 매니저를 했을 때 경험을 토대로 이제 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원래 어닝 쇼크가 많습니다. 예, 그 원래 어닝 쇼크의 비율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는 네. 뭐 이제 일단 좀 회사들의 변명을 이제 해보자면 네. 우리 기업들의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만 해도 이익률이 높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적자를 내는 경우도 생기는 그래서 사실 회사조차도 3개월 후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추정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는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일종의 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셀 레포트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때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뭐 실적 추정치를 낮추고 매도 레포트를 쓰기는 어렵고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갑자기 레포트가 한 달에 한 10개, 20개씩 네. 잘 나오고 있던 네. 기업이
레포트가 발간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부분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부분이.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걸 가지고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외국계 레포트 제목이 한국은 현실과 이혼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이 사실은 예상이 어렵고 이렇게 쇼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이유만은 없는 것이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한번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먼저 더 빠지는 경향도 있지만 증시가 일단은 경제 환경이 최악을 지나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반등이 정말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지난 거고 향후 몇 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랠리다라고 하면 한국이 사실은 거의 그 최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시점이 사실 지금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어닝쇼크 소식 그리고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들 좀 우려를 하셨을 텐데 이 우리 기업이 어닝쇼크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점은 조금 좀 색다르시기도 하고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감하다는 점이 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큰 염려는 좀 내려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증시, 우리 증시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는 이 전쟁과 긴축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매력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이 좀 해결되게 된다면 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이 네. 실은 한국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촉발이 됐던 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에너지 다 수입을 해서 쓰는데 무역수지나 이런 데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강하게 해나가게 되면 우리의 경우에는 그 수출 위주의 경제이다 보니까는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수요 측면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는 좀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하고 있는데 안 사가게 되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 재고가 쌓이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땡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인하해서 파니 마진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적자까지도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 자체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잘 못하나 우리 기업이나 한국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관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구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안 좋으니 그렇게 된 거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뭐 닭고기를 팔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확 다 관련된 게 나오면 아무리 솜씨가 좋은 요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좀 언제 정도에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그 점을 보실 때는 저는 중국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역 요번에 이제 할 때 수출 쪽에서 감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가 심한데 그 대부분의 사실은 요인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중국에서 한할령도 있고 하니까 우리 거를 아주 그 구조적으로 이제는 산업 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보시는데 실은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보시면 3월 말부터 상해 대봉쇄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1월에서 3월까지는 대중 수출이 두 자릿대 성장을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3월 딱 그 대봉쇄가 터지자마자부터 중국에서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수입을 안 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바로 돌아선 거거든요. 여전히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고 있으니까 일단 맨 먼저는 중국 쪽에서도 뭐 서비스 이런 데들이 좋아지겠죠.
그러고 나면 재고가 없어질 거고 우리 쪽에 이제 발주를 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기저 효과도 있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는 한 올해 4월 정도부터는 네. 중국 쪽에서 오히려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우리 네. 수출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 기계에 우리가 안 좋게 이해된 건 아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게 걱정과 우려된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다들 겁을 좀 더 많이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월부터 중국발 훈풍이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도 좀 둔화될 전망이 보이고 이런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최근 국내에 좀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최근에 불리고 있는 이 공과 금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스비, 전기요금이 진짜 계속 계속 올라서 이 가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 글로벌 증시가 좀 해결이 되면 이게 별로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게 될까요? 네, 일단은 국내가 인플레가 높으면은 네. 아무래도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될 수 네. 있는 이게 리스크 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기업 중에 내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우린 다 이제 수출 위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무 우리가 지금보다도 금리를 훨씬 높게 올려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카드 사태, 신용 사태 같은 것들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게 또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혹여나 주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작년에 레고랜드바이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네. 그 과정이 사실은 문제가 좀 해결되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면 네. 그 정도로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나 네.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올라갈 때는 좀 느리게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절대치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적게 올라갔죠. 근데 올해 내려가는 속도는 거기보다는 좀 느리고 네. 그리고 내려가서 연말 정도에 우리 물가 수준이 미국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그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를 전기료나 공과금이나 교통비 인상에 그대로 실시간 반영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빠르게 올라갔고 우리는 약간의 그 완충지대가 있었죠. 네. 예, 공공기관들이 그 인상을 최대한 늦췄었던 예예.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뒤늦게 올리는 거니까 우리는 뒤늦게 오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이미 글로벌에서 인플레이션 심리는 이미 이제 정점에서 지나고 내려온다. 우린 다만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일단 2월까지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조금 더 위로도 네.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본 가정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범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니까는 이건 아직까지는 뭐 이게 6% 다시 간다 그런 문제겠지만 네. 걱정은 조금 내려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뭔가 체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 근데 우리 증시에는 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 만큼 우려감을 좀 내려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염려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이 오든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세우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시장을 이기는 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바탕이 된 좀 투자 원칙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마음에 좀 품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까요? 네, 그 투자를 할 때 네. 사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좀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자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남의 말을 듣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남의 말을 들을 때에 네. 뭐 주변에 꼭 그런 지인분이 계실 거예요. 투자 진짜 잘하는 네. 형님이 한 분쯤은 계실 테고. 아, 꼭 지인의 지인이더라고요. 네, 바로 예. 지인이 아니라. 그럼 뭐 그분이 이거 좋대. 좋다더라. 라고 하면은 막 이름도 몇 번 물어봐요. 잘 모르는 생소한 이름이니까 종목명이. 그렇게 해서 좋을 때에는 계속 연락이 잘 돼요. 근데 한번 폭락이 나오면 연락이 안 됩니다. 아, 이걸 사야 되나 더 물을 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할 때는 오히려 안 되거든요.
이제 그좀 사례를 그냥 가지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하락할 때 네. 잘 모르는 기업이면 대응을 못 합니다. 아,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그 회사 다녔을 때 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그 근무하기 직전에 저희 회사에서 발생했던 일이긴 하지만 네. 금융위기가 딱 닥치고 네. 그때 당시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종목이 90%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회사에서는 여기에 네.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너무 좋은 회사고 네. 이 일 가지고서 회사의 근본 경쟁력은 전혀 타격을 안 입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보유를 했었고 네. 그 회사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다 줬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유진테크라는 기업인데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금융위기 직전하고 터지고 난 후 그 네. 다음에 그로부터 한 5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10분의 1 토막에서 다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 거를 보셨을 네. 있을 텐데 이 말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확신이 있으면 10분의 1 토막이 나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요 이익이 나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이제 그 우리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잘 가고 있는 거를 너무 빨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할 때는 한 20% 오르면 너무 기분이 좋죠. 네. 팔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훨씬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수익을 우리가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매수를 했었고 신고했던 종목이니까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당시에 제가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JYP 엔터를 매수를 했었고 저희가 거의 한 2대 주주로 이제 10% 가까이 지분을 취득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 증시까지 오면서 10배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다 회사에서 실현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하신 건가요? 당시에 이제 회사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청담동 쪽에 사무실도 네. 빌려가지고서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최고 경영진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었을 때 이미 이렇게까지 할 것이다라는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 회사가 정말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저도 얘기를 듣고 했었다 그러면 한 12,000원, 3,000원 됐으면 충분히 큰 이익이다 하고 있는데 예, 예,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네, 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정말 어떤 종목이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은 잘 샀어요. 정말 네. 잘 샀는데 이거 나중에 주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빨리 여기서 내려와 버렸었던 예,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더더욱 이걸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그 잘 아는 종목이라 함은 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전문가인데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많은 걸 봐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소위 자금을 맡긴 그 기관에서 네. 이런 기준으로 해주세요라고 네. 이미 자금의 성격을 규정지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라는 네.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매수하고 매도를 하실 때 그 종목을 고를 때 네. 내가 아는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뭐 IT 업계 종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내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찾아가지고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도 네. 뭐 실제로 그걸 매일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 이기겠어요? 제일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이 보는 게 IT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IT는 미래가 없어라고 하시면서 바이오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나 이렇게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IT나 이제, 네, 반대, 예, 반대를 맞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꼭 본인이 그 이제 보통 투자는 이건 이제 재테크로 부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점들에서 본인이 훨씬 그
경쟁 우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꼭 살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엔 자사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네. 입장으로 좀 접근해 보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뭐 손익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좀 대응하기도 좀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찍고 봤을 때 좀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든지 뭐 수치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뭐 실적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기업의 거래량을 봐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수치가 좀 있을까요? 저는 네.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네. 있잖아요. 뭐 재무도 봐야 네. 되고 그다음 회계도 봐야 되고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데 네. 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게 들어가다 네. 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 네. 여러분들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서 나는 이것까지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일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팁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뭐냐 하면은 그 본인이 그 업계에서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죠. 가령 A라는 산업이 있으면 이 산업은 내가 좀 아는 산업인데 네. 이 산업에서 정말로 대단한 기업이 되려면 가라는 전략도 썼으면 좋겠고 나라는 전략도 쓰고 있고 다라는 식으로 인사관리도 했으면 네. 좋겠고라고 그러니까 기업부터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런 내가 최고 경영자야. 경영 전략을. 예,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를 아니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한번 가감 없이 적어보시는 거죠. 그러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 회사는 잘하고 있는 회사니까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무 이제 주식 우리가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회사만 좀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최대한 그 실수가 많이 이제 큰 실수가 나올 만한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여기도 이제 최고 경영진 미팅을 여러 번 했었고 너무너무 이 경쟁 우위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사적으로 한번 이 회사는 매수를 해보자 라고 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네. 근데 그날 밤에 그 회사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래 정지에 들어갔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이 회사는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셔도 분산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싼 기업을 샀어, 싼 기업을 샀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분산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나의 리서치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실패가 될 수 있는 거를 분산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동아리도 주식 동아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회사도 주식하는 곳 한 군데만 네. 다니다가 지금 퇴사를 한 것인데 네.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동아리에서도 펀드팀이란 걸 한번 해봤어요. 저희끼리 네. 그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본인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팀장이라고 이렇게 해 시키면 저를 싫어하기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준만 정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런 종류를 사라가 아니라 기준은 뭐였냐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아하다 이제 5명이면 20%씩 나눠서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20% 중에서 아무리 많이 사도 한 종목이 좋아 보여도 5% 이상은 안 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5명이 모여서 아무리 좋아해도 15%는 안 넘게. 그리고 좀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으니까 네. 회전율은 연간으로 20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네. 단 뭐 상한가나 하한가가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계산해서 빼주겠다. 그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라. 네. 라는 거였고 이게 괜찮더라고 이런 방법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중 운용을 한 게 있어요. 단체로. 네. 그 펀드를 할 때에는 똑같이 해서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사실은 좀 괜찮게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역시나 이게 다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다만 너무 똑똑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와 인마가 걸려가지고서 주식에 너무 빠져버리시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식을 리서치하는 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는 것도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큰 기준을 한번 틀을 한번 짜보고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도 좀 가져가 보시고 약간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보다 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정말 네, 관심을 네.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가장 그 큰 포인트는 이 리스크 관리. 그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님의 철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해 2023년 좀 가장 집중하고 계신 종목이나 섹터가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제가 접해볼 수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저는 추가를 했던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워낙에나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높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한 가지의 전략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실제로 과거에 근무를 할 때에 좀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느낀 게 어떤 거냐 하면 장세가 최악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네.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그 한국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권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에 민감한 네. 그런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네.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뭐 대부분이라고도 네. 자동차도 사실 여기에 뭐 이제 소비재 중에서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네. 속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국면에 들어왔었을 때에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실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오. 것이고 그중에서도 그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형주들이 좀 경기 민감주가 많으니까는 네. 지금은 특정 섹터보다는 네. 좀 그런 스타일 위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로 첨언해서 드리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연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난 3년간 되게 많이 팔았어서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역사상 거의 최저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좀 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랬던 적이 2006, 7, 8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3년 연속 팔고서 그 뒤에 어땠냐 하면 9년, 10년 연속으로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은요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에는 대형주 위주로만 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해외 투자할 때 정말 밑바닥에 있는 몇백억짜리 시가총액 기업까지 보는 거는 사실 뭐 몇백조를 운영하는 해외 기관 입장에서는 그건 좀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를 가지고서 네. 어떤 지역에 투자를 이제 내가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 기업들이 네. 이제 그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얻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표 기업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1월 그 12월 이전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1월 시장에 아무리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해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2월 혹은 그 이후의 전망은 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어쨌든 가장 그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네. 인플레이션 네. 그게 좀 빨리 꺾여 내려가는 점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준도 매파성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점 자체가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좀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는 또 침체 우려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침체 우려를 덜 수 있는 중국 쪽의 리오프닝이 글로벌에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네. 좀 다시 그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걸로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서 회복의 속도가 이제 그 반등의 속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신 만큼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어떠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2월 초에는 좀 힘찬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실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네. 그다음에 대형주나 대표 기업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사실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 네. 다만 이제 좀
요 종목들에 대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잖아요. 맞죠. 대부분 담고 계신. 네네. 그래서 요 종목들의 비중이 혹여나 본인의 포트에서 너무 높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만약에 그러하시다라고 하면 포트를 좀 나누는 것이 분명히 좋은 전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때 좀 포트를 분산하시는, 너무 집중돼 있으시다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또 대표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네, 거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네. 사실 개인 투자자 대부분들이 이 주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염려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반등을 보여줄 때 분산 투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가 이런 식으로 정말 힘도 못 써보고 네. 한국 증시는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약세를 펼쳤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절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은 원래 이런 건가 하면 안 되는 네. 건가라고 하신다면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독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뭐 안 한다면 뭐가는 뭐 주식을 안 한다면 네. 뭐 전혀 안 하겠지만 그건 개인의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을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주식 시작하고 맨 처음에 겪은 일이 바로 금융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때는 많이 아팠지만 지나고 나니까는 정말 많은 보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 지난 한 3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가 네.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약세장이 지리멸렬하게 오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만약 평생 하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나중에 경험 그리고 자산으로 쌓이시고 이게 나중에는 더 크게 잘 되실 수 있는 자양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계속되는 이런 힘든 시기에 다들 좀 기운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 덕분에 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 귀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소 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희망의 시점을 만나보는 지금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이 시점으로는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입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온도 올라가고 봄이 차차 찾아올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정말 이 따뜻함이 깃들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그 따뜻한 바람 속에 든든한 전략으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든든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